안녕하세요. 최신 IT 뉴스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낵 IT 뉴스의 이용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분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메타버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현실세계 유니버스를 합친, 즉 가상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과 그리고 포트나이트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공간에 사람과 컨텐츠가 모여 현실처럼 생활한다는 개념인데,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 진짜 대박입니다. 자, 스위치 중고값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신품 가격도 없어서 못 살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에 모동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새로 나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동물의 숲을 1173만 장이 팔린 놀러와요 동물의 숲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제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게임을 하고 동물의 숲 가상세계에서 힐링과 치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 동물의 숲 슬로우 슬로우,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게임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힐링을 받는다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컨셉에 맞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상현실 세계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국의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에 1230만 명이 몰렸습니다. 어? 코로나인데 콘서트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콘서트를 했습니다. 어디서? 바로 포트나이트라는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1230만 명의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를 즐깁니다. 트래비스 스콧 아바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1230만 명이 동시에 게임에 접속해서 콘서트를 관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 4년 전에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에 대항마로 2018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나이트의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소셜 플랫폼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에픽게임즈 최고 경영자인 팀 스위니가 트위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포트나이트는 게임인가 아니면 플랫폼인가? 근데 작년에 CEO는 포트나이트는 게임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12개월 후에 다시 질문해달라. 메타버스는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가장 큰 시장이 있는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닌텐도의 동물의 숲도 그렇고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도 가상세계 속에서 콘서트를 열고 그리고 콘텐츠를 플랫폼에 얹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치유를 받고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 또한 가상현실 커뮤니티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광고를 하고 브랜딩에 대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버스 말씀드렸는데요. 가상현실 세계에 컨텐츠가 얹어지면서 이제 점점 바이러스와 같이 언택팅 그리고 홈스테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개개인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가상현실 플랫폼 속에서 직간접 경험을 통한 게임을 즐깁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변모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의 디맨드와 플랫폼의 개발은 더욱더 확산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모동숲 해보셨죠? 모동숲 들어가서 하뿌어 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한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데 360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유튜브 들어보시면 이게 뭐야, 보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단순하지만 어쩌면 경쟁 속에서 집에 머무르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메타버스가 가져올 또 다른 가상현실의 플랫폼의 미래,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동숲과 포트나이트를 통한 메타버스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새로운 IT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